제일 먼저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이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하얀 동그라미가 지금 손가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부분을 터치한다라고 봤을 때 손으로 스크롤을 움직였을 때 화면이 저렇게 스크롤이 된다거나 움직일 때 이렇게 가속이 걸린다거나 이런 부분 클릭을 하면 옆으로 이렇게 화면이 이동하는 방식은 기존의 아이팟 방식이랑 동일한 방식이고요. 이렇게 스크롤을 하는 방식 같은 거라든지 이거는 책장에서 책을 찾듯이 음악을 선택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휴대폰 UI라는 거는 휴대폰 전용 UI로 이제까지는 생각이 되고 개발이 되어 왔는데 아이폰에 등장한 UI라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하던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이미 익숙해져 있는 그런 것들을 휴대폰상에다 UI로 구현을 시켜놨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좀 전에 이 부분 보시면 이렇게 책장에 책이 막 많이 꽂혀있다 아니면 CD 4개 이렇게 많이 꽂혀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서 CD 재킷을 보고 먼저 앨범을 선택한 다음에 그 앨범에 무슨 곡이 들어있는지 보고 곡을 선택한다거나 이런 UI들이 있겠죠. 그 외에 이제 폰 UI 휴대폰을 선택을 하면 포토 UI구나. 사진을 이런 식으로 스크롤하면서 볼수 있다라거나 지금 하얀 게두 개가 됐죠. 손가락 두 개를 대고 이렇게 하면 줌 아웃이 되고 이렇게 늘리면 줌인이 되는 이런 식으로 확대 축소를 할수 있다라거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 손에 이렇게 두 손가락을 출시는 아직 안 됐고요. 가격 책정은 됐습니다. 보조금이나 계약 기간 없이 하는 경우에 800불 선 정도가 된다고, 7,800불 선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뭐 미국에서도 그런 게 있거든요. 뭐몇년 약정 이런 게 있어요. 약정을 적용을 하고 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은 한 3,400불 아래로도 이런 UI들이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기존에, 이건 이제 인터넷 이용하는 UI고요. 기존에 우리가 휴대폰에서 봐왔고, 우리가 휴대폰 안에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보다 더 실제 생활에 가까운, 실제 우리 경험에 가까운 UI가 아이폰에는 들어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쭉 여러 가지 동영상들을 보셨는데요.